있는데 업종 ETF가 있죠. 업종 관련된 네. ETF가 있는데 코덱스가 있고 뭐 네. 타이거가 있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는 하이닉스는 들어가 있어요. 근데 하이닉스는 퓨어 반도체니까. 삼성전자. 네. 근데 네. 삼성전자가 안 들어간 이유는 네. 삼성전자는 보시면 사업 비즈니스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.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다양하니까 여기에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IT ETF가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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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국에 상장돼 있는 코덱스 IT ETF, 뭐 그 타이거 IT ETF 네. 이런 걸 사시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포트폴리오 좀 짠다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담으시고 일단은 해외로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소스를 사시면 이게 딱 큰 틀에서는 조합이 되고요. 최근에 너무 이제 서학개미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가령 램 리서치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도 또 좋아하시거든요. 이런 회사는 소스에 있나요? 있죠. 아. 네. 가장 대표적으로 네, 램 리서치든 ASML이든, ASML이든 뭐 네. 가장 중요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. 네, 그리고 또 그 시스템 반도체 쪽도 다 들어가 있고 인텔, 뭐 엔비디아, AMD 네. 뭐 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. 그런 조합은 어떻습니까? 뭐 3대 8이라든가 5대 5라든가 뭐 이렇게 한다면 역시 뭐 메모리 비메모리 5대 5 뭐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유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. 네. 항상 우리는 그 시장 규모로서 계산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어느 비중을 사고 어느 나라의 어느 비중을 사고 왜 한국 비중을 좁게 가져가야 된다 얘기하냐면 네.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우리나라 시장은 겨우 1.6%밖에 안 되거든요. 전 세계 시장에.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를 산다고 치면 네. 반도체 관련된 모든 시장을 놓고 보면 메모리는 30%. 비메모리는 네. 70%.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요? 그렇죠. 네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30% 담고 네. 비메모리 쪽을 70% 속스를 담고. 속스를 70%를 네. 사시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겠죠. 네.